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여기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퓨전 재즈 밴드 바람처럼이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봄, 여름이라는 저희들의 자작곡이고요. 다음 곡은 공간이라는 곡하고요. 다음 곡 또 세월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련된 음악을 저희가 추구하려고 해요. 항상 좀 이렇게 멘트가 길어지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멘트를 짧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좀 잘 못해요. 네. 멤버 소개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팀 항상 공연 끝나면 팬들이 많이 생기는데 항상 누구한테 가냐면 여기 드러. 엄청 멋있죠. 제가 봐도 제가 저 형 처음 봤을 때 저 형은 정말 잘 친다더라. 저 아무튼 네 좀 신은 공평해요. 이렇게 공평한 건데 드럼 엄청 잘 칩니다. 어디 내놔도 정말 제가 엄청 잘하기 때문에 엄청 아무튼 형이에요 저보다. 제가 이 팀의 대장이긴 한데 저보다 형이랍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드럼의 노용현 선생님. 그리고 또 아까도 남자 친구가 또 피아노를 쳤는데 이 우리나라는 아직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애들은 피아노를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피아노가 사실 없어요. 거의 여기 전공하는 친구들도 거의 찾아보기 힘드니까 근데 오늘 두 명이나 있어요. 남자가 피아노를
쳐야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 아, 이 멘트 위험하네.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 팀에서 또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팀을 되게, 저희끼리 많이 쓰면 사실 좀 촌스러운데, 피아노가 딱 이렇게 들어가주면 음악이 굉장히 세련되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또 같이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 또 동생입니다. 또 엄청 또 피아노도 빨간색 저거. 하, 진짜 멋있잖아요. 네, 어쨌든 피아노의 김성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옆에 저랑 색깔도 비슷한 사람들이 다 기타 두 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베이스라는 악기입니다. 아까는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일렉트릭 베이스라고 엄청 비싼 거예요. 네. 네. 어쨌든 베이스가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죠? 뭐 아까 근데 솔로 엄청 멋있게 했잖아요. 네. 솔로 네. 큰 박수 한번 해요. 네. 제가 솔로 끝나고 원래 딱 박수 쳐주고 싶은데 바로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쳐줬어. 미안해. 네, 베이스의 박윤호 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기타도 좀 조금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장, 제가 대장입니다. 제가 만든 팀으로 같이 이렇게 도와줘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타의 김영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곡은 제가 포항이라는 곡입니다. 네. 그 이번에 지진 났었죠.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쓴 건 아니고요. 네, 뭐, 그 전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쓴 곡입니다. 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람처럼 엄청 멋지죠? 네. 아, 저 연주하면서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가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이렇게 박수 쳐주시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네. 어쨌든 저희 그 바람처럼 아까 여기 황대기 재즈밴드도 밖에 아마 CD를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한 분당 한 세 장씩 좀 사주시고 저희 바람처럼 CD도 있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나온 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D를 준비 중인데 어쨌든 밖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페이스북도 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저희 바람이 부는 바람도 있고 저희의 어떤 바램 이런 뜻도 담겨있는 밴드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좋은 또 곳에서 이렇게 또 연주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네요. 개인적으로도 아무튼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되게 기분이 좋고요. 마지막 곡 깡충깡충 토끼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원하는데 네. 앵콜 짧게 엄청 짧게 네. 공연 시간이 엄청 길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줄 알고 엄청 짧은 걸로 네. 짧게 하겠습니다.